땅끝부터 남달랐던 이종섭 씨. 요즘은 드라마에서 이보영 씨와 달달한 로맨스를 선보이며 누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아이고. 오늘은 뭐하지? 영화 보여줄까? 파스타? 커피? 수아와 장변의 알콩달콩한 모습. 그런데 사실 이건 드라마가 아닌 광고의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리얼리? 광고 촬영장에서는 드라마보다 더 리얼한 커플 연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제작진에 의하면 당시 이종석 씨의 무한 애교에 여자 스태프들은 다리가 풀리고 이보영 씨의 상큼한 미소에 남자 스태프들은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아, 너무 알콩달콩. 네. 네. 광고 기획자를 만나봤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그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나 모습들을 가급적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광고의 메시지로 녹여냈습니다. 드라마의 장면을 그대로 연출했다는데요. 버스에 앉는 위치, 짱변의 손동작, 시선까지 정말 똑같네요. 드라마의 세트를 이용하진 않았고요. 별도의 저희가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연기자들이 오셔가지고 비슷한 톤으로 만들었죠. 작작 좀 써, 작작 좀! 한준희, 이예숙 씨의 리얼한 연기,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를 그대로 광고에 녹였습니다. 리얼리? 한준희 씨가 표현한 그 대목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대안들도 있었지만 한준희 씨의 어찌 보면 연기 애드립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에서 터진 애드립에 제작진들 모두 포복절도했다고 하네요. 좋아하시네요. 별로도 네.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프로들이나 드라마들을 열심히 서치를 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SBS 프로그램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한밤의 TV요. 네, 맞습니다. 다게타를 쓰고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있는 저분의 정체는 붐 씨 아닌가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붐이에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닭이 된 적이 있죠. 예. 제가 직접 청취자들 찾아가서 닭 배달도 하고 깜짝 놀라세요. 붐의 영 스트리트에서는 봄날 열대에 지친 청취자들을 위해 붐이 직접 치킨을 배달한다는데요. 바로 어제가 중복이었죠. 수많은 사연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배달 간다고 하니까 저기 또 SBS 명품 연애 정보 프로그램이죠. 한밤의 TV 소개를 아주 멋들어지게 해주시네요. 취재를 나오셨습니다. 명품이에요, 명품. 그럼요, 명품이죠. 정말 안 똑같네요. 라디오 방송이 끝나고 100% 리얼 상황. 봄 씨가 직접 치킨 배달하러 출발합니다. 이야. 받은 기분 좋겠네요. 그들이 한 곳은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봄 치킨, 봄 치킨 사장. 어쩔 수 없어. 치킨이 20만이에요. 쏩니다. 문자 주신 주인공 맞으시죠? 네. 와. 붐 씨 실제로 보는 거고요. 그 코가 그렇게 안 크죠? 사실 렌즈를 안 껴서 잘 안 보이는데 코는 확실하게 보여요. 현장에서 뭐 사건 사고 중에 뭐 윤도현 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윤도현 씨요? 예예. 예. 아유, 그거는 목격은 못했는데. 근데 저 표정이 굳어지시는데. 눈만 바르신데요. 진짜 가끔 좀 약간 살벌 친다고. 진짜 오해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구대 여러분 힘내라고. 맞죠? 자, 박은주 씨의 응원 노래. 밤이나 낮이나 더우나 추우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힘써주시는 경찰 여러분. 힘내랍니다. 치킨 먹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아 재밌게 봤습니다. 붐치킨 보셨죠? SBS 서비스 정말 확실하네요. 네. 저 SBS 사랑합니다. 사장님이 이 멘트 들으셨을란가요? 리얼리? 사장님 저도 사랑합니다. 아, 네, 자 다음은 지영 씨. 아, 왜 그러세요? 저도 사랑해요. 자, 일명 장수 커플 진짜 남자 장혁과 여자다운 여자 수혜 씨가 영화 감기 쇼케이스에서 뭉쳤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한밤 씨 스타. 팬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바로 영화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이곳에 장혁씨와 수혜씨가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죠. 따라오시죠. 영화관이 아닌 클럽이라는 독특한 장소에서 쇼케이스가 열린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팬들이 모였는데요. 요즘 신흥 예능 대세로 떠오른 장혁씨와 드라마 야왕 이후 오랜만에 만나는 수혜씨와의 특별한 만남. 영화 감기를 홍보하기 위해 평소 볼 수 없었던 애교까지 대방출한 두 분을 안 만나볼 수 없겠죠.
직후 내려오는 두 분을 한밤이 바로 만났습니다.